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네?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데 익숙해지지 않아갖고. 무서워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일도 하는데. 아빠 보는데 내가 마음이 짠하네. 마음이 짠합니다. 몰라, 할머니 참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이러시거든요. 어릴 때. 죽을 고비도 넘겼다. 근데 부인 계세요 지금? 있지만은 집에 사람하고 생활 같이 안 한 지가 한 20년 돼. 호적으로 이혼을 하신 건 아니고 뭐 그냥 각각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애가 둘이 있으니까 결혼, 뭐 지금 졸혼이라 생각하시고. 졸혼 너무 빨리 하셨다. 지금 지대로 살고 나는 이대로 살고. 힘드시다. 힘드신데 원래 본인 성격은 아빠 성격은 흥도 많으시고요. 맞아요. 네. 지금은 뭘 해도 그냥 이제 나이가 먹어 아빠 생각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냥 뭐 이래 그냥 있을란다.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죽을 고비도 이제 넘기셨다 말이 나오지만 죽지 못해 산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네. 공부하고 있는데 직원들 서희대를 낳고 네. 그래가지고 아들도 같이 내 밑에 있고 전부 다 내가 이제 일을 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거를 낳아가지고 아들한테 다 주고 나는 뒤에 어드바이스만 해주고 있고 그냥 이제 거의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쉬는 날이면 저 제가 안 되는 것만 내가 해줘. 안 되는 것만 봐주시고. 네. 네, 너무너무 힘드신데? 마음이? 그 마음, 얼마 전에. 네. 50년 지기 오프라인 친구 아들한테, 한 골목에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꼬치 친구고, 한 골목에서 자랐고, 꼬치, 유치원도 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몸무게가 덩치는 작지만 한 63 정도 평균적으로 나갔는데, 얘한테 건강원 민원을 네 번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아니, 건강원 민원. 민원? 민원. 건강원에 민을 내면 우리 하는 일에는 치명타거든. 건강원. 아, 예, 예, 예. 내가 아는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보고. 내가 아는 짓을 했다 이래가지고 얘가 찔렀어요. 근데 나는 무의미 다 받았는데 그때 마음고생을 엄청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마음고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드세요. 걔가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내 찔른 애가. 그러면 아빠 봐보세요. 아까 전에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 그때 마음에 내가 진짜 딱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 쪽에 많이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총 하나 달라 했어요. 구해달라 했어요. 아니, 그것도 지기쁘고. 왜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가 아빠도 괴롭히는데, 삼촌을 왜 안 괴롭히겠나 싶어서, 결국 금방은 지금 교도소 가서 형 5년 받았어요. 그때 내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그때 망고생 진짜 이래 살면서. 몇 년 전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이 아니고, 이제, 예, 지금 이 일치, 이 사건이 끝난 지가 한 5개월 됐나?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작년부터. 그리고 해결이 깨끗이 다 됐고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빠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회복이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당뇨가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치수를 재보니까 약 먹을 치수는 아닌데 내가 워낙 라면을 좋아하니까 면을 좋아하니까 이제 음식 조절을 좀 하래가 지금 고단계고 뭐 크게 뭐 당뇨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내가 조절만 하면 되니까.
그것 말고는 지금 하는 일에 충실히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교통방송 통신은 안 즐거워요. 아니, 저는 이게 즐겁게 산다고 생각해요. 원래 굉장히 흥이 있으신 분이거든. 맞아요. 흥이 많아요. 흥이 많은데 그런 분인데 우울해요. 그러니까 안 즐거워. 그러니까 말씀은 예를 내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하는데 무언가 해보고 안 되는 게 있고 힘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빠도 성격 자체가 이게 뭐 무언가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뭐 이야기를 해서 뭐가 이게 터는 거는 아예 안 되시는 분이고 내가 속 아리지, 아리. 제가 항시 손해본 듯 삽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만사 해결되면 그 길을 택한다는 거죠. 친구가 내려서 돈을 빌려줬다. 너 줬다 아이가 라면, 그래 줬네 하고 만다. 그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빠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 남들이 괜찮다면 손해보면은 이게 만사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셨던 이런 방법들이 나는 죽여놨다는 거예요. 뇌를 맞아, 완전 그렇네요. 무한 골병을 들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남보기만 좋은 거고 그 나는 진짜 사가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는 오시고 계시고 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진짜 힘드시고 죽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나타나는 거거든요. 몸 안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뇌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다. 죽지 못해 산다도 맞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그렇게 조여 오고 있고. 근데 살면서 아직 그저 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생각해본 그런 적은 주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는 없어.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결국에 그 선함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나한테 돌아온 거는 이게 다들 하나같이 다 비수가 돼서 다 왔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네.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진짜로 있으시겠어요? 왜냐면 얼굴을 뵙고 인상을 봐도 참 좋으시거든요. 좋으신데, 저희는 그 아빠의 좋은 얼굴 안에서도 무언가를 보잖아요. 보잖아요. 보는데, 우울함, 우울증,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눈물이 요 뒤에까지 다 맺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 한 부분을 딱 건들면 아빠 터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즐겁게 사셔야 돼요. 사는 거는 내 나름대로 즐겁게 산다고 안 즐거워요. 그래야. 안 즐거워요. 지금도 막 얘가 그렁그렁 하시거든. 무언가 속 안에서 요동치는, 왜냐면 여기 지금 상담하러 오시고 이런 자리가 참 어색하시겠지만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무언가 아빠도 받으시는 게 있을 거거든요. 느낌이라는 게. 뭔가 그렁그렁한 게 있어. 남들한테 좋게 하고 남들한테 좋게 보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지만 내가 살아야죠. 근데 방금 우리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60평생 살면서 어릴 때 진짜 죽을 고비 95%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고비 넘기셨대요. 예, 넘기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살고 면서 크게 내가 뭐 그거 해본 거는 없어요. 이 친구 아들내미 이걸 마구는 크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관제가 다 엮이신 거잖아요. 안 엮여도 될 관제도 얽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했던 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드내미한테도 잘해주셨다 하거든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네. 그럼. 근데 저거 아프지도 아빠 이거 하이카이 내가 날릴 수 있다 그러고 저거 친삼촌도 찔렀어요, 얘가. 근데 얘가 마약을 하다 보니까 미친 새끼네.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랬어야. 내 동생한테 총 하나만 달라 그랬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저거 지기 보고 밑에 저거 동생을 때려패가지고 이 강대뼈가 부러져갖고. 미친놈이네. 저거 엄마를 목을 매달아가, 차에 매달아가 지금 끄시고 댕긴다는. 하여튼 얘가 그게 문신 떠주는 역할을 한 놈인데 거기에 좀 연루되다 보니까. 지정신이 그래, 아니구만. 야, 지금도 뭐 유튜브 잠깐 봤는데 교도소 교도소가 누구 그만하고 있는데 가 이름을 딱 대더라고요. 너는 내가 나가면 아니 돈도 객돈도 없는 놈이 그래서 내 100억 있다 이 새끼야 이렇게 구라치고 하여튼 좀 그런 쪽으로 좀 완전 저질이죠.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쪽도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 있는데 진짜 또라이 새끼네. 와. 저거 애들 이뻐가지고 오면 만원짜리에서 다 챙겨주고 이제 애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 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아빠는 그거에 대한 또 미안함도 사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단어서 제가 보지 단어서 들고 왔대야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라니까 아빠는. 사실은 저거 엄마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저거 엄마가 우리 마누라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가 속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난고생 진짜 심하게 했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거를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원래는 아빠가 이게 이 에너지가 넘치고 이게 엔돌핀 돌아야 되시는 분인데 이게 안 됩니다 지금. 그 아까 업했던 이 동생 만나지가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진짜 내가 농담으로 니 주도 안 묻는다. 근데 진짜 내가 니 아끼는 동생 성격은 진짜 좋거든요. 아 좋으시다. 예. 그래가지고 뭐 볼 일 있으면 차도 되고 오늘 시여 간다 할 때 내 지인이다 하고 한 산업 더 해준 데서 그래서. 잘 오셨어요. 어쨌든 아빠도 참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은 맞고 이제 본인을 조금 위해서 좀 사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가 직업도 이제 바꿔보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흥이 좀 많다 하길래 제가 이 관광차 그거 지금 하려고 다 예약됐는데 걸리고 얼마나 달려가지고 안 가고 있는데 나도 이제 이 서비스 선생님도 운전을 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서비스라는 것은 물론 내한테 받으면 내가 노하우 있으니까 정확히 다 해줄 수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꼬마가 할아버지 이럴 때 한 주 손자도 없는데 내 마음은 20대인데 졸업할 때가 됐구나 생각은 들어요.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뭐 아줌마 이러면 제가 어? 어쨌든 예.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아빠가 이때까지 뭐 남들이 위해서 선하게 잘 사셨으면 그걸 이제 덕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행하고 내가 내 골병 들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